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 민족을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그래도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 중에서 4분의 1만이라도 기도를 해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이 민족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은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엄청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회개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 단계로서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개, 아니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하고 오늘 저녁하고 오늘 금요기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은 세 가지가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면 된다. 오직 믿음. 성경에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종교 개혁자가 얘기한 거예요.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오직 성경을 얘기 안 했더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중에 오직 믿음이 제일 강조됐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싼데만주의로 갑니다. 싼데만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어도 입술로만 고백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해도. 그 싼데만주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나중에 싼데만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싼데만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입술로만 고백해도 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시인했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하여 삐뚤어진 오직 믿음이 아주 강조되어서 가장 나쁘게 흘러간 사례라고 보여지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이는데 입술이 나불나불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값싼 구원론을 펼치는 게 싼데만주의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100%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란 말에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나 그러나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두 번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에다가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이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가져와가지고 이 7장 21절이죠. 21절에서 23절을 열매가 없는, 그 앞으로부터 18절부터 넘어가면은 열매가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찍혀 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열매가 없이,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예언함이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21절에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한 포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두죠.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나는 믿는다고 산대만주의를 좀 과격하게 해석한 거죠. 믿는다고 해서 그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이 100% 옳다고 한다면 누가 보면 23장의 한편 강도는 행함이 없었거든요. 그날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천국 낙원에 들어갔다고요. 그럼 그건 못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함을 심판의 조건으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행함은 심판의 조건이다. 내가 행함의 열매가 없는 나는 구원받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항상 심판의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명시하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원문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새벽기도 나와야 아버지의 뜻이나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닌가요?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해야 아버지의 뜻인가요? 기도를 1시간 해야 아버지의 뜻인가요? 안 산도 구원 못 받아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버린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조심해야 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함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놓고 신앙생활을 끝날 때 과연 내가 행위의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없으면 즉시 회개하라고, 즉시 회개하라고. 지금 이게 회개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이걸 조건으로 내세우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이것이 없는데 우리가 행한다고 무슨 우리가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과 회개다. 이렇게, 아니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믿음과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회개까지 넣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면 된다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특히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읽어보면은 믿음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다. 예.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봐라 이거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믿음에다가 회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인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라고 제가 이렇게 회개 천국 복음이라는 걸 전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필수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중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함이 뒤따라야 된대요. 중세시대에 금식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기도도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루터가 늘 고민인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고행까지 했어요. 고행까지 루터는 고행까지 고행까지 했어라도 자우지가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뭘 깜짝 놀랐느냐 우리의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구원자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우리의 죄값이 우리가 받을 마땅한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찾아냈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하여 루터가 했던 업적도 대단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으면 100%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했고 그분이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 온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얘기했고 처음 얘기했고 마지막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 회개치 아니하면 지는 자가 되는데 생명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회개로 시작했다고요. 처음에 나를 믿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얼마나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되는 두 개를 제안을 전부 회개하라잖아요. 중심이 핵심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믿음과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니까 회개도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회개가 행위입니까? 오른편 강도가 무슨 회개를 했는데 행위를 했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싼데만주의에 미쳐 있는 거예요. 싼데만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빠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예, 결국에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아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준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졌는데 제가 이 믿음과 회개를 구원의 조건이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무 얘기를 못해요. 자, 그게 맞다고 합시다. 믿음으로 간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럼 이따 질문할 테니까 답해보시라고.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이 사람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몰래 아내 몰래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다른 신에게 지금 오늘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말 못해요. 우리는 믿고 회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회개로 가는 거예요. 믿고 회개. 믿을 때도 회개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을 때 회개하고 믿고 난 후 회개는 다른 거잖아요. 믿을 때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지
그 죄를 책망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라면은 저가 나를 믿,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믿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조상신을 숭배하고 석가를 따르고 미신을 따르고 단골리를 따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던 그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 사실을 믿고 네 죄사함을 받고 내가 보내준 생명을 얻어서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가져서 천국 들어오라는데 그것을 거역했다고 말.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것을 처음에 믿을 때는 회개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했던지, 간음했던지, 도둑질했던지, 거짓말했던지, 다 이게 미워했던 것도 살인이잖아요. 미워했던 거에 욕심을 품어 탐욕을 품었던지.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된 본성으로 올라오죠.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도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그런데 어떻게 피가 죄를 사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허물로 개어 내가 과거에 했던 똑같은 것을 다시 말로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맞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싼데만주의로 가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죄 짓고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믿고 있으니까 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구원이 확실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대한민국 왜 욕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은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다 하고 말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압제하고 말이죠. 착취하고 말이죠. 성추행하고 말이죠. 이 장로들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장로들만 그런 건 아닌데. 그 꼭대기 있으면서 말이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장로 되었는데 뭔 구원에 뭐 문제가 있겠느냐. 내가 돈 좀 떼어먹어도 뭔 잘못이 있겠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조건을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그전에는 믿음에 약간의 붙어있는 숨겨있는 것처럼 회개가 돼 있으나 그거 하면 안 돼. 이제는 밝게 말해야 돼. 할렐루야. 밝게 말. 오른편 강도 얘기하잖아요. 오른편 강도. 므낫세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가장 악한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그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해서 그렇게 구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어요. 회개를 안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거역하고 회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구원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주의 이름을 내가 예수여라고 얘기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의 이름 부른다고 그 구절만 빼다가 그 구절만 갖다가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찾아봅시다.
사람들이 로마서 10장에 푹 빠져 있어요. 이 산대만주의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13절입니다. 9절 10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입으로 시인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만 빼가지고 얘기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이 구절만.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어떻게 되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총체적으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전체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 구절만 빼다가 하면은 그 구절은 맞기는 맞으나 그건 만이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오직 믿음 만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직 믿음과 회개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직 믿음이란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오직 은혜도 맞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만,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종교계의 가장 큰 실수예요. 종교계이 우리를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회개치 않아도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거짓말해도, 나는 도둑질해도, 나는 음행을 저지, 나는 음욕을 품어도 괜찮겠다. 지옥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왜 회개가 필요한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회개다. 이것이 아주 그냥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치 않냐면 나는 구원에서 탈락된다. 떨어진다. 이미 믿음으로 믿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죄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어때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점치러 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 안 오고 점쟁이한테 가서 기독교인의 30%가 간답니다. 30%가 기독교인의 30%가 점치러 간대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간대요. 개척해가지고 잘 안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본대요. 개척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접어야 될 것이냐, 부목사로 다시 들어갈 거냐 물어보러 간대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내가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만 산다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 안 보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남자를 입장에 본다면. 그런데 이 사람하고 사는데 이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절대 이건 깨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깨질 리가 없대요.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리가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음을 해가지고 남의 남자하고 정을 통하고 있는데 이 결혼관계 안 깨져요? 주님께서는 장차 요한계시 읽어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한다고 했어요. 아내로 취한다고 그랬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한다고. 결혼 안 한 거야 아직. 결혼한다고 약속한 거라고. 약속한 거라고. 예수 믿을 때 약속한 거. 들어가야 결혼식 들어가야 그 결혼식이 진짜 하는 줄 착각해서 무슨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진짜 있는 착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마련하는 그 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 기쁨 그 잔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무슨 육체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한대요. 상징과 이 실제를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는 거, 그분의 집에 들어가는, 신랑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랑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비슷한 거죠. 꼭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관계 있으나 결혼 관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짜는 집에 들어가야 끝나는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깨진대. 절대 안 깨진대.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대. 우리가 바람피워서 다른 게 가는데 무슨 안 끊어. 우리가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끊어지냐고요. 너는 더럽혀진 신부. 여러분 더럽혀진 신부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최근에 결혼식장에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다른 결혼일을 약속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핀 것을 영상으로 보여줘버렸대요. 결혼식 때. 그 결혼식이 되겠어요? 그 여자를 처참하게 유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혼식을 파토내기 위해서. 그 여자를 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한다. 지옥 가는 거죠 뭐. 그거 절대 이게 성립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직도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던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좀 더 나가면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 행하게 된 것은 천국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살게 보면 당연히 성령 인도를 따라가게도 순종의 열매가 나오니까 상급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필수예요. 상급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으나 회개는 필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라고 얘기할 때 사람은 얄팍에 쉽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국에 이 구원 받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구원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정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는 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9장을 볼까요? 구원은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도 구원이 있고 천국에서도 구원이 있고요. 육신의 구원도 있고 영혼 구원도 있고요. 구원의 종류가 많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 종류인데요. 자,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을 볼까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볼까요?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가? 21절에서 22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상당히 큰 개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는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건짐을 받다. 구조하다예요. 구조하다. 구조에 내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위험한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 노예 생활했던 사람을 노예에서 구출할 때도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그가 얘기하는 주님께 말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9절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져서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를 물 속에 숨 못 쉬고 이제 죽어가는 그죠? 그런데 목숨이 끊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사 그죠? 질식사 하는 데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병에서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고 그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개념을 썼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12장 27절 1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 예수님이 목숨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는 자는 그렇죠. 목숨이 끊어지는 것에서 나를 살려주는 것도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포괄적 개념이고 큰 개념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개념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말이 기독교적 용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그래서 네, 한 구절만 하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쓰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예요. 죽을 때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 완성이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 우리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영생을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고,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죄사함은 또 죄지어서 또 회개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기독교적인 구원이라는 개념은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오늘 저녁에 또 계속하도록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며 결국에 마지막에는 회개를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 전체적인 가르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믿고 회개하여서 우리 모두가 죽는 날 천국에서 시온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